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액션캠 대표회사인 인스타360에서는 작년 새로운 웹캠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인스타360 링크인데요. 액션캠 회사에서 만든 웹캠은 과연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지난 3개월 동안 인스타360 링크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웹캠 영역이 기존에는 온라인 회의나 온라인 교육 등의 국한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웹캠은 고정된 앵글의 낮은 화질의 캠으로 인식이 고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스타360의 링크는 기존의 웹캠과는 다르게 짐볼 구조로 설계가 되어서 좌우측 시야각을 비약적으로 넓혔고, 무엇보다 인스타360의 수년간의 AI 기술력이 더해져 정적인 화면을 제공하는 기존의 웹캠 한계를 뛰어넘어 사용자를 트래킹할 수 있는 새로운 장르의 웹캠입니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서비스의 가속으로 산업의 많은 부분은 디지털화되는 뉴노멀 시대를 거치면서 카메라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이제 팬데믹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업무의 형태인 재택근무의 비중이 팬데믹 전과 비교해서 크게 유지되고 있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스트리머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링크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스타360의 새로운 장르의 제품입니다. 링크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웹캠으로 하단은 PC 모니터나 노트북 스크린 상단에 고정될 수 있도록 고무 소재의 빌트인 클립이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 4분의 1인치 포트가 있어 필요한 경우 삼각대에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3축 짐벌이 내장되어 있으며 앞쪽 부분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된 마이크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2분의 1인치 센서가 탑재되어 저조도 환경에서도 밝은 표현이 가능합니다. 링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PC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바로 사용도 가능하지만, 완벽한 사용을 위해서는 인스타360 링크 컨트롤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PC와 연결이 되면 링크는 초록색 밴드라이트를 통해서 카메라가 스탠바이 상태임을 알려주고, 피사체 추적이나 제스처 인식 등이 실행될 때는 파란색의 밴드라이트로 작동 여부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링크 컨트롤러는 링크의 각도와 줌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제스처 설정과 AI 줌 설정, 화면의 밝기와 해상도, 색상과 화질의 모든 자세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링크는 기본적인 화면 캡처 기능으로 사진 촬영과 비디오 촬영은 물론이고, 줌, 구글 미팅, 페이스타임 등의 카메라가 요구되는 대부분 앱의 메인 카메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면서도 링크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선명한 화질을 위해서 4K 해상도를 지원하고 HDR 기능도 제공합니다. 자동 노출 기능을 통해서 빠르게 초점을 잡아주기 때문에 제품을 보여주고 설명하기에도 유리합니다. 이외에도 데스크 뷰 모드를 지원해서 책상 위의 상황을 바로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프리셋 포지션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는 특정 앵글을 미리 지정해서 저장해두고 키보드 단축키로 변경하면 빠르게 앵글을 바꿀 수 있는 기능으로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어서 미팅이나 스트리밍 시에 유리합니다. 실제로 포지션과 포지션 사이의 거리가 최대인 경우에는 전환되는 부분이 보이지만, 포지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카메라 이동이 정말 빨라서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한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 링크 인식 마커를 사용하는 화이트보드 모드를 사용하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동으로 사이드 및 초점을 조정해서 화면에 딱 맞게 잡아줍니다. 저는 지난 3개월간 링크를 사용해서 온라인 회의와 페이스타임에 자주 사용을 했는데요. 특히 외장 카메라가 필수로 필요한 맥미니 등의 메인캠으로 사용하시기에 정말 좋습니다. 링크는 독립형 449,000원, 삼각대 키트는 494,000원입니다. 가격이 있다 보니 학생 및 일반 유저분들에게 추천하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캠을 이용해서 영상 제작이나 라이브 방송 등을 제작하시는 유튜버, 스트리머,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성능과 편의성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 정말 많은 회사들이 리모트 워크로 전환해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회의가 일상화되는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로 인해서 이제 다이나믹하면서도 보다 깨끗하고 선명한 화질로 온라인 회의와 비즈니스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인스타360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이죠. 5월 3일 오후 7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할인 행사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